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현 설명해 주는 남자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4.16B 핫픽스 버전이죠. 메탈 리프트입니다. 이번에도 일찍 왔습니다. 왜냐면 저번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초기 버전의 밸런스가 워낙 흉흉했다 보니까 덱 개수 자체가 적어서 결과가 좀 빨리 나왔습니다. 이번 버전의 핵심은 전용 증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릴보조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6 버전의 릴보조아입니다. 평균 픽률이 0.84, 평균 등수가 4.03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1등 확률도 정말 높죠. 패치를 겪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지표가 다 떨어진 모습입니다. 승률도 떨어지고 픽률도 떨어지고 평균 등수 다 떨어졌죠. 근데 이게 재밌게도 한국 서버에서는 저번 버전에 픽률이 1.18에 평균 순위가 3.99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 픽률이 올라가는데 평균 등수가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릴보조아를 훨씬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버전 들어와서 픽률이 좀 떨어지니까 등수가 3.84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좀 금시초문이긴 해요. 오, 이게 뭐지? 게다가 1등 확률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리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있다 라는 걸 데이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한정을 하지 않더라도 릴보조아는 현재 1티어다.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전용 증강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릴보조아 같은 경우에는 주문 마검이 워낙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아이템을 잘 맞추기만 하면, 판도라 아이템 같은 걸로 아리아 아이템을 잘 맞춰주기만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덱입니다. 거기에 뭐 고등교육같이 사학자 전용 증강 같은 거 써도 괜찮죠. 이런 전용 증강을 먹으면 1등 가능성이 확 높아지고, 먹지 않더라도 완성만 시킬 수 있으면 순방권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덱들은 전용 증강을 먹지 않았을 때 순방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전용 증강이 뭔지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차원문 덱 보겠습니다. 차원문의 전용 증강은 뭐냐? 차원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합에서 뒤집개를 먹든 차원문 문장을 먹어서 상징을 획득하든 상관없이 차원문 관련 상징을 먹거나 아니면 신병 같은 걸 먹어서 한 칸을 늘리는 행동 자체가 이 덱의 전용 증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저번에 제가 이 덱을 추천해드렸더니 1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시너지가 D라는 덱들은 원래 상징 없이는 1등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징이 없이도 순방 혹은 1등이 가능할 정도로 파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사기 덱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데, 제가 아무래도 제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아이템은 여전히 대천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 덱을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 앞라인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쉴드에 더불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대천사의 스택을 쌓아서 라이즈가 D라는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앞라인에 집중하면서 게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게 트리스타나 코그모 덱입니다. 이 덱은 사실 7렙에 완벽한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 개도 비지 않는 퍼펙트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7렙에 정말 강하고요. 위에 있는 차원문 라이즈랑 비교하면 평균 등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순방률이 정말 높죠. 그러니까 이 덱은 순방의 모든 걸 올인하는 덱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고, 50킵을 해갖고 덱을 완성한다의 개념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덱을 완성해서 답해버리고 2등 3등을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플레이하는 게 좋습니다. 전용 증강으로는 끈끈한 우정 혹은 건강 또 건강이 있고요, 경량급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 서리입니다. 서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리 문장을 먹고 안 먹고 얼어붙은 전설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평균 등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덱이 서리였기 때문인데요. 8렙 단계에서 서리 상징을 먹고 나서스 바루스 그리고 바루스에 이제 서리 상징을 넣어주는 형태로 7서리 더하기 2화염을 할 수 있냐 혹은 얼어붙은 전선 같은 전용 증강을 먹을 수 있냐, 이 차이가 정말 큰 덱이라서 안 좋다는 말도 맞았고 순방을 정말 잘한다는 말도 맞는 덱이었습니다. 거기에 서리 상징을 먹게 되면 9렙을 가서 쉔을 올리면서 시너지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3화염까지 할 수 있는 고점이 뚫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덱은 그만큼 서리 상징이 중요하다 알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흐웨이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올라프하고 바로스한테 템을 주면서 8레벨 리롤하는 형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흐웨이가 뭐 마구잡이로 떨어져갖고 이미 6장 7장이면 7레벨 충분히 돌려놓고 8레벨 가는 게 좋겠지만, 흐웨이를 삼성 찍는다고 이 친구가 순방 혹은 1등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바로스 올라프로 키우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서 8레벨 리롤을 추천드립니다. 방템 역시 나서스에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서리 상징이 없다 라고 한다면 흐웨이를 키우는 게 사실 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9렙을 간다고 파워가 많이 올라가는 덱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8렙에서 쇼부를 보려면 흐웨이 삼성 있어야 될 수도 있다 까지 하고 서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술사입니다. 제가 항상 이 덱은 완성하면 정말 강력하다 라고 말하는 덱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베이가 삼성, 벡스 삼성 이런 것 자체가 3코 삼성 두 개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죠.
이제는 그리고 수행동반자 같은 전용 증강을 먹었을 때도 파워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마법지팡이, 수행동반자, 주원마검 이런 걸 먹었을 때 각을 봐주시면 좋고요. 혹은 이제 베이가가 잘 나왔을 때 그냥 이대든 베이가 삼성, 베트 삼성을 완성시킬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차이가 큰 덱입니다. 정말 높은 1등 확률에 비해서 정말 낮은 순방 확률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도 근데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 전사 카타리나입니다. 이번에 이제 나서스하고 피오라가 너프를 먹으면서 파워가 살짝 내려왔는데요. 이 덱이 분명 평균 등수는 괜찮거든요. 평균 등수는 괜찮은데 많은 분들 좀 파워가 떨어진다, 애매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용 증강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용 증강 먹었을 때 파워가 확확 뛰는 조합이 맞는 편입니다. 근데 이 덱은 뭔가 특별히 확 뜨는 증강이 딱히 없어요. 그럼 카타리나를 밀어준다든가 뭔가 파워가 확 올라가는 건 없나 찾아봤는데 고전압 정도? 그래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는 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점이 낮은 느낌이 강했고 1등을 잘 못하다 보니까 괜찮은 지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카타리나가 엄청 잘 나왔을 때, 그러니까 3스테이지까지 자연빵으로 이성이 떴을 때만 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순방을 하는데 대깨로 가기에는 안 좋은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화염 스몰더입니다. 이 덱은 전용 증강이 화염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염 상징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나는 조합입니다. 특히 화염 왕관은 무한의 대감을 주기 때문에 평균 등수가 0.6 이상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먹지 않았을 때는 좀 시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정말 큰 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화염 상징이 없을 때 바루스물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차라리 파단을 하고 싶으면, 바루스를 쓰고 싶으면 서리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덱의 위험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화염 상징이 없을 때는 형변 바루스몰더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서스가 너프되면서 형변 바루스몰더의 파워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평균 등수가 0.52 정도 이랬는데 0.58까지 떨어졌고요. 순방률, 1등 확률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미호황 같은 게 좀 높이 보이네요. 그 다음은 이제 마녀입니다. 이 덱은 딴 것보다는 마녀 상징을 먹었을 때 하는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덱을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때 마녀 상징을 먹게 되면 평균 등수가 4.13, 4.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 단계에서는 마녀로 빌드업하는 파워가 좀 안 나와요. 왜냐면 상징을 먹게 되면 4마녀로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4마녀는 파워가 좀 안 나와서 그렇고요. 6마녀를 맞췄을 때 파워가 확 뛰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마녀 상징을 보통 어디 넣냐? 보통 카르마에 넣고요. 안 되면 마녀 라이즈를 쓰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르마가 제일 좋긴 해요. 대부분의 상위권 유저분들은 마녀 상징 있을 때만 가는 덱이고요. 마녀 상징이 없을 때는 모르가나 없는 순간 그대로 꼬라박기도 하고 딜 통나무를 들어줄 친구가 피오라 오카시오페아가 되는데 피오라 너프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징이 없을 때는 파워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보호수사 칼리스타입니다. 이 덱이 의외로 크게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평균 등수는 올라온 모습입니다. 핑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 덱은 전투 증강을 잘 먹었을 때 확실히 파워가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처음부터 연승을 타고 있고 전투 증강을 먹었고 돈이 많다면 여전히 고를만한 선택지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저기서 언급이 자주 나오는 보호수사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덱을 잘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전환포전에도 전형 증강을 먹으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약간 입소문을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증강인 광란의 사냥과 5등급 이제 문안의 허리케인 전형 증강이죠. 요거 둘 중 하나를 먹는다면 정말 높은 평균 등수를 보여주고 있는 덱입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이 덱을 간다면 파워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시고 게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증강으로 이런 걸 먹고 가야 된다. 덱은 사사냥꾼에 보호술사 위주로 넣어주면서 50이 탱킹해주는 형태로 보호술사 50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의외로 아리 너프가 아리 덱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3.84라고? 오히려 좋아졌어? 지금 완전 증강체 만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패치 버전마다 증강체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확히 언급하기 쉽지 않다. 워낙 개수가 많기도 하고 그래도 데이터를 최대한 쌓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